한신대학교는 국내 최초 신학대학으로 설립된 곳인데요. 내년부터는 관련 학부인 종교문화학부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철학과 신학 인문계열 학부도 4명에서 5명씩 모집 인원을 줄일 예정인데요. 관련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 신학대학으로 지난 1940년에 개교해 1980년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한신대학교. 민주화운동가 늦봄 문익환, 장준하 등이 교수로 재직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한신대는 신학과 어학 등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산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신학, 인문학 계열 학부 4~5명 등 모든 학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줄입니다. 대학 설립 이념이던 종교문화 콘텐츠 학부의 신입생은 내년에는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줄인 정원을 1학년 때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모집 중지는 사실상 학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데 학생들과 소통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과 교수님도 그렇고 학과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 자기의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학과 안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가 계속해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저희도 좀 강력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관련 학부에 종사하다 퇴직한 교수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나서 학생들을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년 3월 6일경에 학과로 모집 중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과를 하는 그런 식의 공문이 내려갔고 교수들은 그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고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 종교문화 콘텐츠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한 명의 교수로 종공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후배를 더 이상 모집하지 않으니 다양한 논의와 학습할 기회마저 사라진 겁니다.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면 대비책을 마련했을 거라며 재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교문화학과가 전국의 수많은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서강대, 그리고 우리 한신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교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학교 측은 학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재학생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25학년 신입생을 모집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뭐 전공이 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신입생 모집 계획 확정에 앞서 학사구조 개편 추진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칙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자 처벌 및 대학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추세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